최근 여야 양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도 당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경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북 관내 모든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촉구 공문을 발송해 지방선출직 스스로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뢰해 조사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